요즘 정말 잘 쓴다 하는 책 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 원픽 찐 아이돌 꿀템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름철에 뭐가 고민이에요? 저는 곁담이요. 발레트 너무 좋아. 발레트 내 마음을 아주 사로잡아버렸어. 써보면 난리 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요즘 정말 잘 쓴다 하는 기초편? 노노노 책 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역시 색조가 진짜 재밌는 거 아시죠? 저 지금 너무 신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맞아요. 여러분, 그럼 요즘 진짜 잘 쓴다라고 하는 찐 리얼 색조템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쿠션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몰랑이분들 요즘 너무너무 잘 쓰는 쿠션이 있어요. 요즘 제 마음속 원픽. 어떡해요? 저 여름철 내내 이것만 쓸것 같은데요. 짜잔. 바로 5위의 얼티밋 핏 롱에어 진 쿠션이에요. 몰랑이분들 이 쿠션이요. 제가 런칭 때 바르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뭐지? 약간 홀려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가 이 본품 하나에 리필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붙여 있었던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보고 진짜 별 기대 없이 써봤는데 딱 바르는 순간 이거 정샘물 건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발림성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게 발리면서 발랐을 때 약간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게 얘 진짜 괜찮다라고 딱 느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헤라 블랙 쿠션 진짜 좋아했던 이유가 뽀송뽀송한 마무리감의 커버력이었잖아요. 헤라 불크의 커버력 그리고 보송함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쓰고 나서 얼굴에 파우더 처리 안 했는데도 만져보면 뭔가 보송보송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피부 속 그리고 피부에서 느껴지는 광채는 촉촉함, 이 윤기 빤딱빤딱함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1호의 라이트 베이지를 쓰고 있는데 평소 21호 쓰시는 분들한테 찰떡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랑 같이 구매를 한 거 는 이것도 있어요. 얘는 톤업 진 쿠션의 핑크 베이지거든요. 이 연청 쿠션은 커버력은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핑크 톤업이다 보니까 핑크 톤업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연청 쿠션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 앞에 소개했었던 게 진청이랑 연청 쿠션인데 연청 쿠션은 제가 톤업 쿠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톤업 쿠션이랑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정말 찐으로 잘 쓰고 있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그린 톤업 크림이에요. 얘는 크림인데요. 그린색이고요. 처음에는 그린이지만 바르고 나면 화이트 반톤업이 되는 톤업 크림이에요. 그리고 무기자차예요. 피부가 진짜 민감하신 분들도 고민 없이 바를 수 있는 크림이고요. 쓱쓱쓱쓱 발라주면 처음에는 그린색인데 바르고 나면 완전 찐 화이트. 톤업이 엄청 잘 된 게 보이죠? 홍조끼가 있거나 붉은끼가 고민이신 분들한테 선크림 대용으로 추천을 하고 싶고 저는 그냥 막 목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화장하기 전에 베이스로 바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가는 꿀팁 하나. 이거를 손으로 발랐을 때 저는 조금 뻑뻑해요 라고 하는 몰랑이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고민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꿀조합으로 도구들을 찾아봤는데 필리밀리에서 파는 말랑한 조각 스펀지 80피스가 들어가 있는데 대용량으로 구매하면 꽤 가격이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미스트나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톤업 크림이랑 같이 써주세요. 훨씬 더 밀착력 있게 발리다 보니까 베이스용으로 쓰기에 정말 괜찮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정용으로 추천을 하는 건요. 얘는 퍼셀의 247 초유 포어 디펜스 앰플이에요. 이걸 저희 편집자님 같은 팀원분한테 여쭤보니까 팀원분이 이거를 찐 아이돌 꿀템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카리나님이었나? 이거를 진짜 찐 파우치템으로 소개를 해가지고 이게 엄청 핫해졌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미세한 구멍에서 입자가 이렇게 미스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사력 자체는 그냥 팍팍팍팍 쏘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뿌리고 나서의 그 지속력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 위에 남아있는 그 에센스 촉촉함이 다른 미스트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미스트랑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에센스 같다는 느낌을 조금 더 많이 받았어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아니면 화장하기 직전에 수분을 쫙 채워주고 싶을 때 이거 하나면 끝나요. 저는 수정 화장용으로도 진짜 꽤 만족스러웠고 피부가 건조해질 때 이거 싹 뿌려주고 난 다음에 쿠션으로 수정해주니까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이 앰플 자체가 뭔가 유분기가 터지는 앰플 제형감이 아니어가지고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정말 잘 쓰고 저는 기대 없이 써봤는데 은근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요즘에 약간 잔잔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소내추럴의 파우더 폴은 피치 대요 팩트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뭐가 고민이에요? 저는 곁땀이요. 곁땀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곁땀이나 이제 몸에 약간 유분기가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때 추천하는 거 이겁니다. 소내추럴. 안에 딱 열면 센스 있게 거울 부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퍼프랑 그리고 안에는 팩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팩트가 뭔가 복숭아 달달구리향 뭐 마이쯔 맛? 마이쯔 향이거든요. 저는 몸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발라주니까 유분기가 싹 가시면서 겨드랑이 땀날 때 진짜 좋더라고요. 바르고만 나가도 충분하고 곁땀이 진짜 많이 나는 분들은 휴대하면서 들고 다녀도 되거든요. 근데 디자인 자체도 뭔가 이렇게 약간 큐티포착 해가지고 파우더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는 두루두루 써주고 있는데 일단 자체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다음으로 또 잘 쓰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영업을 많이 했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영업을 많이 했었고 제가 구매한 제품 중에서 요즘 정말 좋아요라고 얘기했던 거는요. 어뮤즈 섀도우 팔레트예요. 팔레트 너무 좋아 팔레트. 제가 최근에 섀도우 팔레트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여러분 이거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 풀 메이크업하기 어려워요. 약간 퍼스널 컬러가 애매해요. 약간 이거 너무 미지근해요 라고 했는데 아 어떡해 어뮤즈 무슨 일이야. 내 마음을 아주 사로잡아버렸어. 요즘에 이걸로만 메이크업해요. 단점부터 얘기하고 가자면 단점, 용기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여행 갈 때 조금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 어뮤즈. 왜냐? 예쁘거든. 자, 전체적으로 컬러칩 한번 보고 갈게요. 하이라이트 컬러, 그리고 기본 베이스 음영 컬러,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 핑크 베이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컬러로 하나 잡혀 있고요. 쉬머 펄 적당히 배열되어 있으면서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컬러까지. 아 어떻습니까? 완벽 그 잡채 아닙니까? 봄 웜톤뿐만 아니라 가을 웜톤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저는 이 컬러칩 진짜 잘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물랑이 분들 중에서 웜톤이라면 저 봄인데요. 저 가을 뮤트인데요. 봄웜 라인인데요. 고민하지 말고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 구매해서 빠지면 약간 전색상 다 사고 정컬러 다 사는 거 알죠? 제가 웜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쿨톤을 또 구매를 했는데 이 쿨톤은 쿨장미라는 컬러예요. 그래서 컬러칩을 자세히 살펴보면 쿨톤 분들 중에서 찐 겨쿨이신 분들은 선택하기에 조금 애매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름 쿨톤이신 분들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컬러칩입니다. 근데 이 컬러칩 자체를 조금 살펴봤을 때는 여쿨 분들 중에서도 봄 웜을 조금 걸치신 분들이 선택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썼을 때 회기가 많이 없고 약간 웜기가 조금 있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미지근하게 뮤트나 라이트톤에 걸쳐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아이라이너 중에서 조금 아리까리한 제품, 요건 조금 실망인데요 라고 한 제품도 있었어요. 피에 올트임 듀얼 라이너예요. 우리 몰랑이 분들 아이라이너라고 하면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주는 제품만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얘는 조금 센스 있다고 느꼈던 게 아이라이너와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줄 수 있는 컬러 두 가지로 나와서 듀얼 아이라이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1, 2, 3 전부 다 구매를 했는데 오늘 아이라인 그렸거든요. 이 제품이 또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아이라인 그리는 이 두께감이 조금 두꺼워요. 조금 두껍죠? 얼마 전에 구매한 아워글라스처럼 엄청 얇은 아이라이너를 좋아하는데 약간 요즘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둔탁한 느낌? 자체가 조금 굵다 보니까 점막을 채울 때 조금 둔탁하다. 아이라인 꼬리를 빼줄 때 조금 둔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반대로 또 칭찬을 할 점이 그림자를 넣어주는 컬러는 또 예뻐요. 보이시죠? 그림자를 넣어주는 컬러의 두께감은 요 정도 괜찮아요. 베일 브라운이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언더에 이렇게 트임으로
채워주거나 애교살 아래 그림자 채워줄 때도 괜찮아가지고 저는 2호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것도 정말 잘 써요. 쏘내추럴의 파우더풀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입니다. 제가 요즘에 화장이 정말 무너지는 게 싫어요, 고민이에요, 이거 안 되겠어요 라고 할 때 쓰는 거는 이거 쏘내추럴. 쏘내추럴은 화장하기 전, 후 둘 다 쓸 수 있어요. 오, 이게 진짜 매력적이고 제가 어반디케이도 써봤거든요. 어반디케이는 침 뱉는 것 같아, 내 얼굴에. 그래서 저는 쓰다가 중단을 했어요. 약간 분사력 자체가 고르지도 않고 마무리감도 써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을 한 게 올영에서 구매한 쏘내추럴인데 얘는 분사력 자체가 안개 분사예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뿌려주면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이 더 쫀쫀하게 잘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화장하고 난 뒤에 마무리로 뿌려주면 유분기가 올라오는 거를 쫙 잡아주다 보니까 멀티용으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저 써봤는데 만족도가 꽤 괜찮아가지고 이거를 원래 미니 버전 80ml로 구매를 했었다가 만족스러워서 120ml 대용량으로 다시 구매를 했어요. 물랑이 분들도 여름철에 화장이 많이 무너져요, 유분기가 많이 올라와요라고 한다면 이거 쏘내추럴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또 잘 쓰는 거는 짜잔짜잔. 자,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피싱 틴트 나왔습니다. 1호의 피치 비치랑 2호의 스프링 라이크 핑크인데요. 블라인분들 이제 거의 다 써봤죠? 어때요? 진짜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걸 제형을 잡는데 정말 집중을 많이 했다 보니까 제형 위주로 자랑을 해보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요플레 현상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 그 끼이는 현상, 입술 외곽만 남고 안쪽은 지워진 현상 진짜 많이 없어졌죠? 일부러 런칭 전에 막 너무 자랑을 하면 물랑 분들이 뭐야 언니가 만들었다고 너무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진짜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를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이제 물랑이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는데 언니 이거 어떻게 개발한 거예요? 언니 제형감 난리 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 나 이제 조금 자신감 붙었어. 물랑이 분들 이거 진짜 제형감 난리 나죠? 진짜 괜찮죠? 사실 컬러에 대한 피드백도 저도 하긴 했었지만 컬러는 일단 웨이크메이크님이 조금 더 많이 잡아주셨고 저는 제형을 잡는데 약간 미친 듯하게 쏟아부었거든요. 처음에는 워터리하게 발리지만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픽싱감 난리 나고요. 두 개를 같이 레이어링 바를 수 있도록 정말 천천히 픽싱 속도를 조절을 했기 때문에 써보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피치 비치 전체적으로 깔아주고요. 안쪽에다가 스프링 라이크 포인트 줬거든요. 스프링 라이크 핑크 한 번 더 발라보면 아, 너무 이쁘죠? 그냥 엄마, 아빠? 빠빠빠? 해도 될 정도로 블렌딩이 진짜 잘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제가 블렌딩 할 때 오빠 하고 손으로 블렌딩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 아빠 빠빠 엄마 아빠 아빠 빠빠 해도 되니까 물랑이 분들도 거침없이 엄마 아빠 엄마 빠빠 해도 됩니다. 저도 새로 신상 구매를 했는데 저는 아직 너무 아까워서 샘플링으로도 쓰고 있으니까 올랑이 분들도 많이 써보시고 또 후기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언니 요즘 이거 쓴다 하는 색조템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색조 너무 재밌죠? 저도요. 아무튼 우리 물랑이 분들한테도 좋은 꿀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